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공업회 통상협력팀장 김태년입니다. 중국은 다른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동차 부문도 거대 잠재 시장입니다. 반면에 중국 자동차 업계는 매년 다르게 급격히 이제 경쟁력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의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경쟁 상대자로 볼 것이냐.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중 FTA를 체결하면은 자동차 분야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FTA 효과를 분석할 때 CG 모델을 이제 써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거에 한 3년 내지 5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게, 자동차 부분은 과거 3년 내지 5년을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는 미국이나 EU FTA와 달리 상당히 그 수치가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과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런 중국의 그런 잠재력과 시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그런 통계들과 또 한중 FTA를 체결했을 때 우리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한중 FTA를 협상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그 생산 동향을 보면은 이미 2009년도에 1,365만 대, 또 2010년도에 1,827만 대로서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51%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중국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중국의 생산과 자동차 생산과 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중국이 207만 대를 생산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평균 24.3%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업계별 그 생산 동향을 보면은 중국 업계가 전체 생산의 47.5%를 차지하면서 매년 그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 100여 개의 자동차 업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생산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또그 10개 자동차 그룹이, 물론 이제 그 자동차 그룹은 외국과의 합작 업체가 있고, 또 중국 토종 업체가 있습니다. 그 10개 자동차 그룹이 세계 30위권에 들어가는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외국계 업계들이 이제 중국 생산을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럽, 일본, 한국 순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104만 대를 생산해서 5.7%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판매 동향을 보면은 조금 전에 본 생산 그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마는 2007, 8년도에 모터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중국이 국민 평균 그 개인별 그 수입이 3천 한 600불 그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제 모터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6년도에 3천 불을 넘어서면서 우리 국내 그 자동차 모터라이제이션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8년 그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형 도시에서 자가용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중산층 비중이 연간 4만 위안 이상 그 연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비중이 2010년대에는 12.5%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금 통계를 보면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한 120개가 되는데요. 그런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자동차 수요를 견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국별 경쟁 구도를 보면은 토종업체의 비중이 생산과 비슷하게 4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외국계 업계는, 아까 이제 그 현지 생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뭐, 최고 판매를 많이 하는 업계가 이제 미국 업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업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생산은 유럽이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판매는 일본 업계가 많이 하면서 그거는 일본 차가 중국으로 많이 수입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대에 112만 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종별 판매를 보면은 일반 승용차가 950만 대로서 52.6%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09년부터 일어난 그 자가용 구매가 급증하면서 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상용차, 특히 이제 트럭 부분이 판매가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중국의 경제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트럭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진국들이 뭐 10%에서 한15% 정도 상용차 비중을 갖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상용차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배기량별 판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건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연도별 뭐그 트렌드는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2010년도를 볼때 지금 1.0리터 이하, 1리터 이하의 경량차와 2.5리터 이상의 대형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2009년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때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1.6리터 이하의 경소형차가 전체 자동차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정도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수요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 2000cc 이하 중소형차 수요가 뭐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만, 중국도 저희들과 같이 이 이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그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선 저 엔트리카인 이 중소형차 부분이 수요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수요 전망을 보면은 JD 파워에서 나온 분석 통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화물 트럭이나 버스를 제외한 수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수요 물량과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015년에 약 3천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3천만 대라는 것은 지금 2015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한 1억 5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된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지금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5년까지 연평균 한 10%를 상회하는 이제 증가율을 계속 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은 작년에 한 66대입니다. 1000명당 66대 보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처럼 이제 한 250 대에서 300대까지 성장한다면은 중국의 자동차 총 보유 대수가 한 4억 대 수준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중에 자동차 신규 수요는 그 10%인 한 4천만 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을 보면은 저희들과 달리 이제 주로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또 동유럽, 중동 이런 후진 개도국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승용차와 트럭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은 뭐 그런 큰 시장과 대비되게 한 81만 대가 작년도에 수입됐습니다. 주로 이제 선진국인 일본, 독일, 한국,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독일로부터는 주로 고급 세단, 또 일본은 SUV, 그리고 저희들 나라는 이제 SUV하고 미니밴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입에서 승용차가 한 86%를 차지하는, 대부분은 이제 승용차 세단하고 SUV가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중 자동차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출액 규모로 54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 중에 부품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면서 이 완성차가 주로 현지 생산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 관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2010년도에 11억 불 정도가 수입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것도 중국으로 수입도 부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국 부품 업체들이 우리 완성차나 AS 시장에 수입하는 그런 수입이라기보다는 우리 현지 투자해가 있는 부품 업체들의 그 역수입, 바이백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에서 보시면은 중국으로부터의 완성차 수입이 작년에 2600만 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 통계를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600만 불이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이제 트레일러 부품들입니다. 일부 트레일러가 이제 수입되고, 트레일러 부품이 1900만 불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완성차가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계 대중국 완성차 수출을 보면은 작년도에 한 88,395대. 그래서 뭐 증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에 비교해 갖고는 저희들 수출이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통계는 이제 우리가 일부 CKD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 그때만 45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주로 수출되는 차종은 SUV가 물량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밴이라든지 또 대형 승용차, 이런 쪽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품 쪽에 이제 중국 5대 수출 부품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연료 탱크라든지 또 엔진 브라켓, 그 다음에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어박스, 그런 부분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런 품목의 성격을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게 현지 공장의 조립용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되는 부품도 상당히 차체 부품이라든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부품들로서 범용 부품이라든지 AS 부품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현지 동반 진출하고 있는 부품, 우리 국내 부품 업체들의 현지 생산분의 바이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투자 현황은 지금 현대 기아가 지금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103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북경에 현대가 제3공장을 신설하면서 연간 능력이 2012년이 되면은 지금 133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동반 진출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을 보시면은 현대가 56개, 그다음 기아가 60여 개 부품이 같이 동반 진출해가 있고요.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품 업체들의 현지 투자 현황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104개 기업이 동반 진출을 해가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기아의 현지 공장에 조달용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현지 조달 비율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중 자동차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산 규모 측면에서는 중국이 자동차 생산이 저희들의 2.7배 규모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1,827만 대, 물론 중국이 일부 이제 개도국 아프리카라든지 동구 중남미에 일부 해외 생산 공장을 과거 한 2, 3년 사이에 일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 규모가 688만 대로서 상당히 중국의 2.7배 규모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에서 중국은 25.5%, 한국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한국의 12.3배 규모로서 외국 업체 비율은 중국이 52.4%고 우리나라는 7%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대부분 그 외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출 규모는 비교해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보다는 3.4배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수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개도국, 후진 개도국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보면은 그 중국과는 2006년도 통계입니다만은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좁혀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주로 이제 자동차 그 내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친환경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중국이 우리 한국 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따라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해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쉽게 이제 선진 기술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습득이라 안 쓰고 획득이라고 썼는데요. 거의 뭐 거저먹기 식으로 이제 외국의 선진 기술을 자기들이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의 그 쌍용 자동차가 과거 2004년도에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되면서 저희들 기술 뭐 유출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상하이 기차가 난징 차와 함께 영국의 로보를 인수하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진리도 이제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해가지고 앞으로 볼보 차가 중국에서 생산될 계획입니다. 기타 이제 사업도 인수 추진하고 있고요. 해외 부품 업체도 다수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부품 경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갖고는 중국이 200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기 자동차 발전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도시에 지금 1000대의 전기 자동차를 이미 보급을 해가지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중국 상하이 기차라든지 BYD 이런 데서는 지금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해서 지금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 한국과 사실 큰 기술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보면은 중국 차와 우리 한국 차의 그 중국 현지 판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그 중국 차가 그래도 한 10에서 30%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절대 가격은 뭐 싸지 않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엘란트라 아반떼인데요. 이게 중국 국내에서는 한 1,700만 원 정도가 하는데 국내 저희들 판매 가격이 1,500만 원 수준 이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국 내에서 판매 가격은 상당히 높지만은 그 여전히 중국 차와의 가격은 한 10에서 30%의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는 중국이 대부분 한 25% 수준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승용차 8%, 상용차 10%로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한중 FTA가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을 때 그 FTA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우리 오전 세션의 그 첫 세션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완성차 부분에 있어 갖고는 50대 50 투자 지분 제한이 있고 부품은 49대 51 지분 제한이 있으면서 이게 저희들 현지 생산에 있어 가지고 그 생산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서로 중국 측과의 그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는 엔진 공장이라든지 R&D 센터를 반드시 그 현지에 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인증 절차와 복규가 까다로워 가지고 인증 받는데 소요 기간이 11개월 소요됩니다. 자동차 새로운 모델을 중국에 현지 투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 동안 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즉각적인 이제 현지 시장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지만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고요. 이런 이제 중국의 그 시장성이라든지 또 관세율 구조, 비관세 장벽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중 FTA가 체결되면은 저희들은 중국으로의 완성차라든지 부품 수출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뭐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이 아직 수출 경쟁력을 가질 만큼 그 중국 토종 업체들이 기술 경쟁력이 없고 또 수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현지 조립 생산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 차가 국내 우회 수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중국산 부품이 품질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품질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중국산 부품이 유입이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내 영세 부품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굉장히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 FTA 대응과 관련해 갖고는 이건 뭐 대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중 FTA 협상 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중국이 거대한 수요 시장인 반면에 또 과잉 투자라든지 좀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또 현지에 이제 노임이 상승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FTA를 이런 문제들을 FTA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이 FTA를 통해서 완화된다면은 우리 수출이 과연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그런 게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FTA 체결 시에 현지 생산 합자 기업의 자동차가,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가 어느 정도로 국내에 우회 수입될 것이냐. 또 FTA 체결 시 현지 생산 투자와 수출 전략을 우리 업계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한중 간 자동차 분야에서 민간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중국이 저 자동차 부분을 과연 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부품 피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중소 부품 업체들의 그런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 고려를 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